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한 요즘 뭐 사회적 분위기가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교재 그 101쪽입니다. 101쪽에 어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예,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죠? 바대로 교재는 그게 101쪽일 겁니다. 예, 바대로미죠, 그죠? 예, 어음인데 제가 그 어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실제 우리가 회계상에 이 어음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산계정입니다, 그죠? 예. 어음에는 크게 우리가 약소음과 환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약소음은 뭐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환음은 이제 3인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약소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즉 말해서 상거래, 국내 거래는 대부분 약소음입니다. 이제 국제 간에 즉 무역 거래 있죠. 무역 거래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은행이 개입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때 이제 우리 환음을 쓰는데, 국내 거래는 대부분 막 약소음입니다. 예, 고려하시면 되겠고, 이 약소음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있고, 그죠? B가 있다. 이래 있을 경우에 A가 B로부터 상품을 사고 나서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뭐, 1개월 후라든지, 뭐, 3개월 후라든지, 어떠한 그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겠다는 정서죠, 그죠? 이때 발행하는 이 어음을 우리가 약소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소금. 예. 그럼 이 경우에 A라는 사람은 이 어음을 이제 발행했죠, 그죠? 이 사람 우리가 발행이라 이랍니다. 그러면은 예, P라는 사람 어음을 받았죠, 그죠? 이 사람 수취인이라죠. 물론 이제 만기에 돈도 받아야 됩니다. 그 만기에 지급할 사람은 또 A가 줘야 되겠죠, 그죠? 즉 말해서 약소금에 있어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항상 동일인이 되는 겁니다. 발행한 사람이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환음기 경우에는 A와 있고, 그죠? B, C가 있다면은 A라는 사람이 B한테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이 있답니다. 그럼 외상금 받아야 되죠, 그죠? 돈 받을 돈이 생겼다. 권리가 생겼죠. 돈을 받아야 되고, A는 C한테는 외상으로 매입한 게 있다. 외상 매입금.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되죠.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이 경우에 P한테 바로 이래 주세요 하고 발행한 이 음이죠. 이때 이 음을 우리가 환음이다 이랍니다. 환음. 그러면 이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은 이 음을 발행한 사람이 되겠죠. 돈 받은 사람, 또 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돈을 지급할 사람은 물론 누가 되죠? P가 되겠죠. 그이 직업인은 P가 C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이 어음에 대한 이제 인수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A라는 사람과 P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 즉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A 입장에서는 상품을 매입했죠, 그죠? 그 매입했으니까 상품 얼마, 또는 이제 이걸 우리가 분계상에 매입을 해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3분법 분계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품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았을 때는 매출, 샀을 때는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사고 나서 어음을 발행했죠, 그죠? 무슨 어음? 그렇죠. 직업어음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B라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상품을 팔았죠, 그죠?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또는 매출이 됩니다. 매출.
팔고 음을 받았죠. 받을 음이라죠. 그죠? 받을 음. 이렇게. 예, 그 A와 B 사이다. 그럼 이 경우에 이 B 입장에서는 받았으니까 만기가 되면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지급은 뭐죠? 부채죠. 갚아줘야 되는 이건 부채 계정이다. 아시죠? 이거는 자산 계정이고 부채 계정이다. 제가 자산은 뭐 앞으로 A라고 적어드릴게요. 부채는 P, P 계정이다.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자산 부채다.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환음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A와 B와 C 사이의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입장에서는 이 B한테 받을 권리도 없어지고 C한테 줄 의무도 없어지죠. 그죠? 즉 외상 매출금 감소, 외상 매입금 감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가죠. 그렇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의 감소가 되고 요거는 외상 매입금 부채죠. 그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올 겁니다. 이렇게.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채권도 소멸되고 채무도 소멸되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이번에는 이 B 입장을 잘 보세요. B. B는 A가 B한테 외상 매출금이 있다는 거는 B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죠. 그죠?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A한테 갚아줄 외상 매입금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 외상 매입금에 대한 부채는 소멸되어 버리고 그 대신에 C한테 줄 음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음? 그렇죠. 직업음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C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C한테 외상 매입금이 있다는 것은 C 입장에서는 반대로 뭐가 있죠? 외상 매출금이 있겠죠. 그죠? 그 외상 매출금은 못 받게 되죠, 이제. A한테 받을 외상 권리는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에 B한테 대한 음에 대한 권리가 생긴 거죠. 이때 이 음을 무슨 음이라 하죠? 그렇죠. 받을 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분계를 해서 장부에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와 B, 이건 이제 A, B, C죠. 그죠? 물론 이제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이 계정은 무슨 계정? 자산 계정이다. 이거는 무슨 계정? 부채 계정이죠. 그죠? 아셨죠? 그죠? 예, 이때 발생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이해하기 위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 받으러면 자산 계정이다. 지급하면 부채 계정이구나.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기가 되면 이제 결제를 하게 되죠. 그죠?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 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 받으럼, 차변에 현금, 보통 이제 거래를 주로 이제 은행 거래, 은행을 통해서 하니까 당좌예금 하고 이 음을 지급하면은 차변에 지급음 수표를 일반적으로 수표를 발행합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그죠? 아시겠죠? 우리 상거래상에서는 수표를 받으면은 현금이지만은 받아서 예금하죠. 은행으로 온라인 예금 되어버리니까 당좌예금 받으럼. 그죠? 이건 지급이었으니까 지급음,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주로 수표를 발행하니까 아시겠죠? 그래 우리는 현금 그래 주로 이제 뭐 현금 거래 잘 안 하죠. 그죠? 주로 이제 뭐 수표를 주고 받으니까 이제 또 온라인 거래를 하게 되니까 내 예금이 증가되거나 예금이 감소되는데 그 예금의 주된 게 뭐죠? 당좌예금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예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거래상에는 주로 당좌예금 거래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 은거래입니다. 자, 은거래인데 그럼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이제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이 음의 권리가 있죠. 그죠? 있었는데 그 만기가 만약에 3개월짜리입니다. 근데 3개월인데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뭐 한 달을 보유하고 있다가 은행에서 돈을 은행을 은행에다 음을 제시하고 돈을 미리 받는 거 그걸 우리가 할인이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을 깡한다 하는 말 들어봤죠. 그죠? 깡. 그걸 미리 깡한다는 거는 미리 돈을 땡겨 받는 걸 말합니다. 그 이 요 음에 대한 만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걸 우리가 음의 할인이라 이랍니다. 자, 그래서 아, 여기서 우리가 음의 할인 아, 음 할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음 할인.
그리고 음의 또 배수 양도. 이거는 용어 정도 알아놓으세요. 배수라 하는 거는 배, 요 디배자로 씁니다. 디 한자죠. 디 앞면 말고 뒷면, 뒷면, 뒷면에 서. 예, 글을 써서, 이때 글은 이제 뭐, 서명하는 거죠. 예, 서명해서 양도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음을 할인하거나 음을 배수양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음이 감소돼 버리죠. 그죠?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대금을 회수하거나, 음을 할인하거나, 배수양도 하거나, 이 음에 대한 내 권리가 그만큼 소멸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바 이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할인했을 때 우리가 은행에 할인을 하였다. 돈을 미리 땡겨봤잖아. 그죠? 받으면 받는 돈이 얼마냐? 그 실수금이죠. 그럼 만약에 100만 원짜리 있었는데 100만 원짜리 만약에 은행의 이자율을 빼고 받아야 되죠. 그죠? 은행의 이자만큼 주고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간만. 그걸 우리 할인료라 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인료 계산하는 거죠. 즉 할인료. 요 할인료 계산하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여기 바로 뭐냐?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예. 요 할인료 계산하는 거. 그럼 이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인료라 하는 것은 그죠? 원금이 바로 액면이죠. 그죠? 액면 금액에다가 그 이자는 연이율. 연이율에다가 기간인데 일반적으로 회계원리에서는 월이 나옵니다. 월. 월. 몇 개월 나오죠? 뭐 2개월, 3개월 나오는데 12분의 월율 하면 되죠. 그래. 액면 곱하기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 뭐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예, 아시겠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음을 하나 내가 받았는데 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음을 우리가 하나 발행해서 오늘 받아 있는데 이 음의 만기가 만약에 3개월짜리입니다. 석 달짜리인데 내가 한달 후에 은행에서 할인 받았다. 그럼 이건 이제 은행에 가져가겠죠. 그죠? 가져가서 한달 후에 한달 후에 할인 내가 한달 가지고 있었으니까 은행에 두 달치 줘야 되잖아. 왜? 은행에서는 3개월 돼야만이 돈을 받으니까 그럼 두달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서 떼겠죠, 그죠? 그 이자,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예, 요걸 할인료라 이라는 겁니다. 그 이거는 이자라 부르고 요걸 할인료라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두 달분 이자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빼고 내가 받으면 되죠, 그죠? 요 받는 돈을 우리가 실수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수령 금액 실수금이라 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두 달치 이자 요걸 할인료라 이래 부릅니다. 그러면은 요두 달치 이자만 계산해서 빼면 되죠. 그럼 빼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음이 100만 원짜리인데 은행 이자율이 12%다? 연 12%. 그럼 1년에 12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두달 이자 빼면 얼마고 물으면 이자는 2만 원이잖아, 2만 원. 그럼 100만 원에서 2만 원 빼버리면 98만 원 받으면 되죠.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너무 쉬우니까, 예, 문제 만드는 분들이 요 이자도 계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요 이자 내가 받는 이자니까 받으니까 이건 더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이자를 받는 걸 우리가 이자부음이다 이래 부릅니다. 이자가 이자부음, 이자부음이라 하고 이자가 없는 걸 무이자부음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전부 이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나올 때 이자부음으로. 그러면 요것도 계산하고 요것도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3개월 요 이자는 내가 받는 이자는 더하고 은행에 할인해 은행에 요준 이자 있잖아, 그죠? 요거는 빼야 되겠죠. 그럼 내가 받을 돈 나오잖아, 그죠? 실수. 요거 얼마냐 계산해 보는 거. 요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상 매출금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대손이죠, 그죠? 그럼 이 이제 받을 음에서는 핵심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음의 할인. 바로 요거 계산하는 거, 실수금 계산하는 거. 결국은 이자 두번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이자 두 번. 그럼 실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 우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번 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19쪽입니다. 예, 119쪽을 교재 한번 보세요. 10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품을 판매하고 6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10%. 표시이자라는 거는 액면이자율, 액면에 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 뭐 같은 말입니다. 명목이자율. 액면은 100만 원 이자부 약수금을 받았다. 이자부잖아. 그죠? 요 부분, 요 이자 있다. 이겁니다. 이자금을 두달 보유하고 나서 은행에서 12%로 할인했다면은 현금 받은 돈 얼마냐, 요거 얼마냐 묻죠. 그죠? 그럼 액면 금액에서 이자 빼버리면 되잖아. 할인요. 그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래 됩니다. 보세요. 제가, 예, 할인요 계산할 때 항상 이렇게 할 겁니다. 보세요. 요 동그라미, 요 삼각형, 이렇게 만든 거. 자, 원래 요 만기가 몇 개월짜리죠? 6개월이죠, 그죠? 6개월짜리 겁니다. 은행에서 내가 할인받은 기간이 몇 달이죠? 두달 보유하고 온 후에 할인했으니까, 그럼 은행에 줘야 될건몇 개월이죠? 넉달 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두달 가있어 생각. 두 달은 그건 내 거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요 6개월 이전 내가 받아야 되고 요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이자 6개월 하고 두번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6개월 이자를 계산할 때는 자, 보세요. 액면에다가 연이율에다가 10분의 5이라 그랬죠. 그죠? 액면이 얼마입니까? 예, 100만 원입니다. 이율이 몇 프로죠? 10%. 액면 이자율 그죠? 6개월이잖아, 그죠? 10분의 6입니다. 뭐, 이 계산은 바로 나오죠? 10만 원에서 하니까 5만 원 나왔네요, 그죠? 이런 거는 뭐, 계산기 갖다 댈 필요 없습니다, 그죠? 10만 원. 반 5만 원.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럼, 자, 넉달또 이자 계산한다. 자, 보세요. 그럼 내가 만기에 받을 돈은 100만 원에다가 요 이자 받아야 되잖아. 내가 받을 돈이니까, 그죠? 플러스 해야 되죠. 그럼 만기에 받을 돈은 100만 원에다가 이자 더해. 요 원리 학계를 하는 건데 105만 원 받아야 되죠. 그죠? 105만 원 은행도 나중에 요 6개월 지나면 105만 원 받겠죠. 그러면은 만기에 받을 돈이 얼마? 그렇죠. 105만 원에서. 그죠? 105만 원에서 은행 이자가 몇 프로죠? 12%죠. 0.12. 곱하기 4개월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10분의 4. 예. 이게 얼마냐 하면은 42,000원 나오겠네요. 그죠? 예. 저는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을 요령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요령을 배우시지 마시고 계산기 자꾸 연습하셔야 되죠. 그죠? 105만 원 곱하기 0.12 곱하기 4 나누기 12 하시든 105만 원 곱하기 0.12 나누기 3을 하던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다 보시면은 아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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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는구나 대충 아시잖아. 그죠? 요 0.1을 무시해 버리고 12 약분. 요거 보면 40이 아또 뒤에 동그라미 맞춰 주면 됩니다. 42,000 이런 식으로. 아시죠? 일단 계산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요 돈에서 요거 빼고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받는 돈 뭐죠? 그렇죠. 실제 수금하는 금액, 수령액 빼고 나니까 얼마죠? 100만 8천 원 나오겠네요. 그죠? 요게 실수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게 핵심이고, 예, 잘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계산 문제는 딴거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나면 자꾸 좀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정도가 우리 회계원리 수준인데, 우리 시험에 요게 주로 나왔는데, 요거 외에 또두개더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뭐가 나왔느냐? 하나는 처분 손익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단기 손익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한 번씩 나왔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말하면 수준이 하는 게 높죠, 그죠? 예, 높은. 이거는 중급 회계학 문제인데, 회계학 하면 이제 감정평가사나 뭐 세무사, CPA죠. 그쪽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도 여기 한 번씩 나왔습니다. 아셨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나올 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계산됐잖아, 그죠? 자,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단기 손익 그랬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기 손익이라는 건 단기잖아, 그죠? 그럼 이 글의 전체에서, 이건 이제 내가 받는 돈입니다, 그죠? 이 글의 전체에서 실제 내가, 그죠? 이익 받느냐, 손해받느냐 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보세요. 이 전체에서 봤을 때는 받은 돈 얼마죠? 100만 8천을 받았잖아, 그죠? 그런데 액면이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죠. 이걸 1위 받았다, 이겁니다. 더 받았죠? 얼마? 8천 원. 이걸 우리가 단기 이익 받다, 이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처분 손익을 했잖아요. 팔고, 자, 팔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회계상에서 은행에다가 당신이 받으세요 하고 내가 돈을 미리 땡겨 받았잖아. 그런데 이때 이걸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팔한 걸로 봐버립니다. 처분했다, 매각했다, 이런 식으로. 아시죠? 예. 그럼 요걸 이제 팔았다면은 팔고 이익 받는 손해 받는 이 말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은행에 내가 준 이자 둔 돈이 얼마죠? 요돈 줬잖아. 요거 준돈 맞죠, 그죠? 이자로 할인료로 준 돈이 42,000원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줄걸 요거 줬잖아. 그죠? 요래 줄걸 요래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몇 개월입니까? 6개월짜리잖아, 그죠? 요거는 몇 개월? 4개월이잖아, 그죠? 요거는 넉 달이고, 요거는 6개월이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요것도 우리가 6개월을 4개월로 고쳐야 되니까, 6분의 4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얼마냐? 33,333원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요거 줘야 될 걸, 실제는 넉달 지자가 요던데, 우리 이자로 하면 요 돈인데 요거 줬으니까 더 많이 줘버리잖아. 그죠? 요거 줘야 돼. 요걸 더 많이 줬으니까 얼마 더 많이 줬습니까? 예, 8,667원 더 줬죠? 마이너스다. 손, 손해봤다. 이래 보는 겁니다. 어렵죠? 처음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뭐든지. 예. 그런데 요거는, 자, 요걸 먼저 보세요. 단기 손익은 요거 비교했습니다. 그죠? 뭐 처분 손익은 요거 비교했죠. 이렇게. 요거와 요걸 비교했는데, 결과적으로 요거 비교했는데, 요거는 넉 달이 6개월이니까 요걸 넉 달로 고치잖아, 그죠? 요걸 요래 비교한 겁니다. 요건 준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요게 뭐냐? 바로 요거 준돈이 요거다, 그죠? 처분 손이에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이 처분 손이니까 단기 손이 묻는 거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셨죠? 또 이거 너무 어렵다고 또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한 번밖에 안 나왔고 주로 이게 나왔어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 핵심이 뭡니까? 이자 계산이잖아, 그죠? 이자 계산하는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액면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이다, 그죠? 이자 계산하시면 되고, 이자 두번 계산한 겁니다. 요거는 계산하셨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더라도 한번더 반복해보면, 아하, 조금 쉬워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번더 해버리면 아주 쉬워, 이제 자신이 있어지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예.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자, 요거 비교하면, 아, 요거더라. 그죠? 요거 비교한 게 요거더라. 아시겠죠? 다른 방법들, 제가 항상 드리 왔었고, 앞으로 드릴 겁니다만은, 답은 하나입니다. 계산하는 데는 답은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입니다. 강의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방법이. 당연하시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아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한테 강의 들었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 그걸 많이 알고 계신 분은 구태여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 아는 방법 하나 있으면 되죠, 뭐. 그죠? 여러 방법, 답을 하나 찾는데 이 방법 다알 필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아무튼, 자, 우리, 저는 이제 저한테 강의를 처음 듣는다고 보고 제가 강의하니까, 해드리니까, 요거, 아시겠죠? 그죠? 실수령액, 응?
처분손익, 처분손익입니다. 그죠? 요거는 당기손익이다. 앞에 뭐가 붙었을까요? 매출채권, 처분손익, 매출채권, 당기손익.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 잘 생략합니다. 왜? 우리 시험은 이것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걸 그냥, 아하, 무슨 뜻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처분손익과 당기손익입니다. 자, 이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 교재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잠깐 그 24번 문제일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24번. 아, 맞네. 그죠? 예, 126쪽입니다. 126쪽에 24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문제 한번 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24번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왔다. 아, 요 문제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자. 동그라미 세 개. 그죠? 요 기간과 요 기간. 요거. 그죠? 자, 몇 개월짜리죠? 6개월짜리입니다. 아, 6개월짜리 입니다. 예. 몇달 보유 했죠? 3개월 전에 그랬는구만. 3개월 만큼 은행 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받을 돈, 이거 실수금이다.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할 거는 요 이자는 내가 받는 이자니까 더 하고 요걸 은행에 줘야 되죠? 빼고. 그죠? 아셨죠? 자, 6개월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액면이 얼마입니까? 예, 100만 원입니다. 곱하기. 그죠? 이자율 몇 프로죠? 예, 10%네. 0.1. 곱하기. 6개월입니다. 12분의 6. 뭐, 이거는 계산기 할 필요 없죠. 바로 10만 원에 반하니까 5만 원 나왔다. 그죠? 이거는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럼 105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105만 원 받는 이자, 만기에 내 받을 돈은 105만 원입니다. 그 105만 원에서 예, 3개월 빼야 되잖아. 그죠? 만기에 받을 돈 105만 원에서. 그죠? 받을 때에서 105만 원입니다. 자, 요 이제 은행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2%죠. 0.12 곱하기 3개월입니다. 12분의 3. 자, 이제 조금 요령이 있는 분은 여기 약분 고한대죠. 31,500원. 숫자 자리는 5자리잖아. 그죠? 예, 마사지만 돼요. 이게 5만 원, 이게 3,150원 절대 안 나옵니다. 요게 5만 원이면 31,500원입니다. 이게 5만 원이면 31만 5천 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항상 요게 5만 원이면 이건 3만 얼마 이렇게 쓰고 4만 얼마 이렇게 단위가 같겠죠? 5자리만 5자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또 보면은 꼭뭐 몰라도 아, 딱 보면은 아, 곧 31,500원. 이쪽 계산하다 보면은 요런 요령이 생깁니다. 아, 제가 또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빼야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요, 뺀 돈이 뭐가 되죠? 실수금이죠. 실제 받는 돈이죠. 실수금 얼마냐? 빼고 나면 얼마죠? 105만 원이죠. 여러분들 계산기로 하세요. 105만 원 빼기 31,500원 하면은 101만 8,500원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101만 8,5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났고, 그죠? 우리 이제 말하면은 조금 이제 추가하자. 이거예요. 그죠? 추가. 하나는 뭐죠? 그렇죠. 처분 손이. 또 하나는 뭐죠? 그렇죠. 단기 손이. 요말 뜻은 좀 구분하세요. 처분 손익과 단기 손익이다. 자, 단기 손을 먼저 하겠습니다. 쉬우니까 요거 먼저 할게요. 액면 100만 원짜리를 받은 돈 얼마? 그렇죠. 101만 5천 원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았죠. 아, 이익 받네. 18,500원. 이게 이익입니다. 그럼 이번에 처분 손익 계산해 보겠습니다. 처분 손익, 준돈 계산하자 그랬죠. 요거와 요거 비교한 게 뭐다? 처분 손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5만 원, 31,500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왜? 31,500원은 3개월이잖아. 그죠? 이거는 6개월이잖아. 그럼 반이니까 얼마? 25,000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000원 주면 되는데, 31,500원 줬구나. 더 많이 줬잖아. 그죠?
더 많이 줬으니까, 얼마 더 많이 줬습니까? 6,500원 더 줬잖아, 그죠? 6,500원 더 줬네, 손실. 아셨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거의 손실 나옵니다. 이거는, 예, 마이너스 나올 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손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은행 이자율이 일반적으로 항상 높게 나옵니다. 우리 말하면 액면 이자율이 뭐 10%, 은행 이자율 1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우리 실제하고 좀 다르죠. 실제하고는 우리가 문제 유형은 거의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항상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항상 더 크죠. 준 돈이 더 커집니다. 답은 마이너스. 손해봤다 이겁니다. 6,500원만큼. 아셨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이 음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할인율 계산하는 건데 이것만 잘 아시면은 끝났습니다. 이 할인율에서 할인율만 계산할 수 있으면 할인율 계산하면 결국 우리가 실수금 알 수 있고 실수금 알면은 처분 손익 알고 처분 손익 알면은 당기 손익도 알고 그죠. 요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은 뭐 음에서는 딱 막 완전 마무리해 버리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